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장마철에 접어들게 됩니다. 안전 안전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는데 올해 장마는 사고 없이 안전할까요? 지난해 피해 지역을 다시 찾아가 봤더니 아직도 공사 중이거나 변한 것이 없이 위험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김인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교회 신축 공사장의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주택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현장.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할구청은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부 가시설이 붕괴가 되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구조안전진단업체 원인을 분석을 해서 현재는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시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장 위 주택가를 올라가 봤습니다. 도로 바닥과 주택 담벼락 곳곳에 금이 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위험하지만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낸다고 호소합니다. 불안하긴 해도 뭐 갈 데도 없는데 뭐 어쩝니까? 누가 뭐 대책을 해줍니까 뭐? 지난해 5월 집중호우로 축대가 무너진 현장. 이 사고로 인근 11세대 주민 20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축대가 무너진 곳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장마에 접어들게 되면 아래쪽 주택가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주민들은 1년이 넘도록 변한 것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일단 쓰러면 저 실린더 가면 저 밑에 집 다 쓰러핀다고.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지금. 구청 측은 임시 복구를 해놓았으며 사유지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구는 집주인이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지 첫 번째 문제가 개인 사유재산인데 네. 거기 관해서 모든 걸 돈을 들여 공사를 하는 게 첫 번째가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무원이 느끼는 안전의 온도차가 왜 발생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재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관리하는 침수 위험, 붕괴 위험지는 모두 11곳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사장이나 주택 취약지에서는 건축과 재난가 등 업무가 일원화되지 못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재난 그 관리 담당 부서 일원화는 뭐 제 선에서 이야기할 그런 건 못 되고 지금 국가적으로 국가안전처가 생기면서 각 그 이제 조직도 바뀌어질 것이고 어느 때보다 안전에 관심이 높은 만큼 다가오는 장마철 철저한 대비와 안전 시스템 확립이 시급합니다. KNN 김민웅입니다.